안녕하세요. 시각 디자인학과의 겸임 교수 박한진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스튜디오 수업으로서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각자 진로에 맞춰서 개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진로에 맞는 실전 프로세스를 연마를 하고요. 거기에 맞는 종합적 역량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요. 공부를 할 수 있는 디자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구축돼 있고 교수님들께서도 학생들을 배려하는 좋은 인성과 실력을 겸비하고 계셔서 학생분들께서 만약에 디자인에 꿈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여기서 그 꿈을 펼쳐볼 만한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험생분들한테 서울예술대학교 꼭 추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수업의 차별점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실무에 맞는 기본기를 연마를 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그 차별화 특성을 위해서요. 킬러 콘텐츠 기획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뉴미디어에 대한 활용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수업이면서 이와 함께 시각화까지 같이 공부를 학습함으로써 학생들 본인만의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게 이 수업의 특징이자 기획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경쟁이 심한 시대에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의 개성과 차별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초점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예술대학 01학번으로 여기 학교를 다녔던 김남일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색채를 전공했고 시각디자인과를 나왔지만 색채를 전공하고 나서 그 쓰임을 좀 더 찾아보다가 공간디자인도 같이 전공하게 돼서 지금은 색채, 공간 쪽을 특화돼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트 컬러 디자인 수업은 그러니까 라이트라고 하는 빛, 그러니까 색 물리학적인 걸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라고 하는 색채, 그러니까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색에 대한 감정과 느낌을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모두 응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수업하기 때문에 라이트 컬러 디자인이라고 교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에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물감의 혼색부터 시작해서 이 물감의 혼색뿐만 아니라 디지털에 나오는 색들도 요즘엔 가장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의 방향에 맞춰서 그 혼색도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든지 혼색과 뭐 색에 대한 걸 수업하기 전에 색채학을 주력으로 좀 수업을 하고 그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실습도 같이 병행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입시를 오랫동안 했었고 거기서 잘한다 해야 뭐 이렇게 학교도 올 수 있지만 거기서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 색감을 어떻게 쓰고 밝기 차이를 어떻게 주고 이런 건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배우실 텐데 여기 전문 분야인 디자인을 배우실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색이고 그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색을 한 번이라도 쓸 때 좀 더 설계하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이걸 받아들였을 때 어떤 기분인지를 좀 고민하면서 색을 쓰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고 여러분들도 여기 오셨을 때도 남들과 다른 어떤 자기만의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만들 때는 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꼭 좀 주안점으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과 자체가 시각디자인과이기 때문에 뭐 디지털보다도 일단 우리가 인쇄매체라든지 어떤 다른 걸 만들 때 색감이 부족할까 봐 이제 그걸 계속 트레이닝 시키는 개념이고 어떤 느낌이나 세세한 디지털에 사용되는 색에 대해서 이제 보정하고 그런 걸 하게 됩니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게 되면 학부 때 배우시는 모든 과정들이 총합적으로 쓰이는 곳이 영상이나 뭐 이쪽이 이제 3D 쪽 이쪽이 제일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각 디자인을 베이스로 한 공공 디자인 분야에 진출하게 돼서 남들이 받아들였을 때 좀 더 내가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발전을 해서 공공 디자인에 맞춰지고 공간 디자인을 하게 됐지만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는 요즘에 가장 화두되는 건 역시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래픽 작업인데 뭐 과거에는 인쇄 출판에서 모든 일을 다 했다면 이제 디지털 인쇄라든지 이런 게 주가 되다 보니까 영상 또한 이제 촬영도 다 아셔야 되고 시각 디자인과라도 그 다음에 편집할 때도 시각 디자인 그 처리 기법에 대해서도 다 아셔야 되고 그래서 좀 요즘 이렇게 디지털 기술에 맞게 좀 많이 변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술대학교 23학번 1학년 과대 박재은이라고 합니다. 라이트 컬러 디자인은 색채에 대한 일단 전반적인 걸 배우고요.
뭐 면세 색채계나 이런 색채계부터 해가지고 색채에 대한 전반적인 걸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 조색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조색을 통해서 나중에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자격증 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처음에 입학을 하면은 아 나는 진짜 컴퓨터만 만지겠구나. 나는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만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 생각보다 이제 그림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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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그려요. 그림 이렇게 실력을 지금 쌓아두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색 같은 경우는 제가 LCD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흥미가 생겼는데 그 이제 조색을 따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직업이 있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네,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과 그 출판미디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메이저 되는 잡지들을 우리 학생들이 한 6-7개 팀을 나누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롭게 리디자인을 해서 16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깔고 본인이 의도했던 것을 리뷰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장점과 단점 또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함께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들 이렇게 첨가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워낙 SNS에 밝은 친구들이라서 우선 그거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너무나 좋고요. 유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잡지 매체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잡지는 종이 매체이기도 하면서 SNS를 가장 많은 콘텐츠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지는 최신 트렌드를 담고 있고 월간이 됐건 또 주간이 됐건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최신의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업 커리큘럼을 가르칠 때 에디토리얼 디자인을 할 때 왜 잡지를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느냐, 그것은 잡지가 최신의 트렌드를 가장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지는 옛날 매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콘텐츠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잡지라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그 잡지를 분석을 하고 또 잡지라는 매체는 SNS는 순간적으로 사라지잖아요. 뭐 5초에서 10초 안에 그냥 사라지고 소비되는데 잡지는 인쇄로 남아있기 때문에 디자인 퀄리티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지를 에디토리얼을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 이외의 모든 채널이라든지 소셜미디어의 디자인들은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디자인 21학번 유나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는 전대졸 전형으로 우리 학교에만 있는 특별한 전형으로 이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영화 연출을 전공을 하다가 시각디자인으로 전공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저는 영화를 재밌게 보고 나서 포스터를 간직하거나 굿즈 상품을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좋아했던 것들을 더 오래 남기고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시각디자인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에 팀플이라는 수업이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합을 맞추는데도 불구하고 모두들 너무 능력이 좋으니까 그거를 맞췄을 때 어색하지 않고 그동안 같은 교수님들을 통해서 또는 다른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배운 거를 결과물로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출판 디자인의 현재 수업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시각 디자인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는 다른 전공들과 교류할 수 있는 수업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극 제작 수업을 통해서 저는 포스터를 만들거나 하는 것들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대학들과 또 다른 차별점을 위해서 시각 디자인과에 서울예대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